안녕하세요. 숙다육이에요. 오늘은 제가요, 요거 공구받은 거를, 심어주려고 해요. 아가가 해요. 얼마나 재빠는지 몰라요. 여기, 아랑. 아랑. 너무 재빠나죠? 요렇게 다 올리면. 손이 엄청 부었네. 이렇게 아랑이고요. 이거는 체리 로즈랍니다. 이거를 여기 화분에다가 콩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를 심어주려고 해요. 여기다 심으면 예쁘겠죠. 그래서 이게 구멍이 크기 때문에 깔망도 크게 이렇게 하고, 아가가 쪼끈하기 때문에 경사기를 이렇게다가 육아로는 좋게 깔고. 아직 뿌리가 안 내리, 많이 안 내려, 뿌리가 길긴 하는데요. 요 밑에까지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쌀을, 굵은 쌀을 더 깔아줄게요. 그리고, 비빔밥. 예, 물마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사도 들어가고 경서기도 더 들어가고 생토벌도 더 들어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더 넣어서 물마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잔마사를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아예 이렇게 깔고서 하는 거예요. 아가가 쬐까나 크기 때문에 아랑부터 심을게요. 쬐끔해서 제 손에서 막 놀아요. 아가 해서 이게 화분이 큰지 모르겠어요. 아, 조금 흙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마사를 많이 깔았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심을까요? 아랑 사토전이 생각이 나네. 아랑 그러니까 아랑 귀신 이렇게 굵은 마사로 잔마사는 얹었으니까 굵은 마사로 움직이지 않게 아랑입니다. 이거를 아랑이라고 써야지. 책관에서 어디 누구고 누가 누구고 그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고 니가 누구고. 아, 이게 아랑 같기도 하고. 이건 체리로즈라고 합니다. 바뀌었나? 체리로즈하고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써왔는데 맞을 겁니다. 체리로즈 아랑 맞는데 짠짠짠 이렇게
아가아가 합니다. 체리로즈 예쁘죠? 신품 중인가 봐요. 이렇게 두 가지를 심었어요. 이렇게 체리하고 아랑을 심었답니다. 여기 좀 치우고요. 자, 물뽕뽕이를 해주겠습니다. 살짝만. 지금 낮이니까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랑과 체리로즈를 심었습니다. 얼굴을 알겠네요. 이렇게 잘 심었죠? 예쁘게 꽃길.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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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사랑합니다. 아이고, 산타 할아버지, 당분간 여기 좀 오세요. 부엉씨도 오세요. 자, 사랑합니다.